5년 전부터 이제 머리가 띵하고 뭐 이렇게 아프고 어지럽고 이렇게 네. 머리가 맑지가 않고 이렇게 심장이 좀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예 그런 증상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 뭐 갱년기라고 그래서 갱년기 열이 뭐 심장으로 가면 뭐 심장이 힘들고 뭐 머리로 가면 뭐 머리가 뭐 어떻게 뭐가 이렇게 순환이 돼서 어떻게 돼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한약도 이렇게 좀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근데 한약도 많이 먹고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뭐싹 낫고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조금 그냥 뭐 괜찮은 정도고 이제 계속 그냥 좀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한의원 원장님은, 뭐, 그 머리 MRI 이런 것도 이제 뭐 찍어올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찍어봐야 뭐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그 MRI 것도 이제 찍어보려고 생각했다가, 거기 이제 한의원 원장님이, 뭐 이제 그렇다고 강력하게 찍어볼 필요 없다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근데 저는 계속 답답한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 이제 겁도 나고 혼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심장도 답답하고 그래서 심장은 한 4년 전에 초음파를 찍었는데 뭐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도 이제 뭐 계속 그 원장님이 그래서 안 찍고 있다가 저는 계속 힘드니까 계속 그냥 아유 뭐 속이라도 후련하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MRI를 이제 찍었는데 그것도 뭐 이상은 없대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그냥 좀 그냥 힘들고 이렇게 어디 혼자 이렇게 막 외출하는 게 이제 좀 어디 가다가 또 힘들고 그럴까 봐. 어디 나가는 게 이제 혼자 나가는 게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이제 뭐 가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못 가고 어디 나가려고 외출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도로 집에 들어오기가 일쑤고 이제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한약도 이제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그 비타민 C 얘기를 박사님 하시기 전부터 좋으니까 이제 먹어라 먹어라 많이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사님도 이제 먹으라고 한 5알 정도는 먹으라고 하루에.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제가 한 3알씩은 한 끼에 1알씩. 예, 그렇게 해서 한 겨울 동안은 한 그렇게 몇 달은 3알씩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이제 특별히 좋아지는 건 모르겠고 감기는 제 느낌에 감기는 제가 조금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인도 뭐 어디가 이렇게 좋으니까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좀 확신이 올 텐데 그냥 좋으니까 먹어봐라 이러니까 저도 뭐잘 모르니까 그냥 한세알 정도 그랬다가 이제 박사님 방송 보고 이제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먹으면 이제 좋아지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얼마 전에 그 5알 6알까지도 한 며칠은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또더 심장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뭐 이렇게 쑤시고 아픈 건 아닌데요. 그냥 심장이 저게 어떤 땐 기운이 없는 것도 같고 막 그러면 늘 몸에 이제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심장도 또 그래서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 이제 뭐뭐 이제 그 초음파를 찍지 않고는 또 이제 뭐 의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뭐또 산이 위에 산이 제가 비타민C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병원 가서. 근데 위에 산이 많으면 또뭐 심장이 또뭐 힘들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또 겁이 나서 또 이렇게 그냥 4알, 5알 며칠 먹어보다가 또 이제 줄였다가 또 어느 날은 안 먹었다가 다시 이제 그래도 박사님 방송 보면 아,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 그래갖고 먹어야지 해서 다시 또뭐 이렇게 서너 알, 4알, 요즘 한 4알씩 먹은 지는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가 고지혈증 약 먹는 거는 있고, 유방의 혹, 자궁의 혹, 이렇게 있고, 아, 그래서 늘 이렇게 좀 피곤하고, 좀 일상생활이, 저게 좀 막,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제가 워낙 뭐 운동하는 체질은 아니지만, 그쯤 그런데 좀, 이게 어디가 어때서 그런 건지 박사님 좀 답답해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별로고 별로서 지냈어요. 그러셨죠. 고혈압이 아니, 고지혈증. 고지혈이고 당하고 고혈압은 없는 없고요. 아, 예, 그런 건 없고요. 고지혈증 약만, 그것도 단계는 제일 낮은 걸로. 일단은 뭐 그러면 정상은 다 지금 요거뿐이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늘 피곤하고, 막 요즘은 또막 눈도 피곤하고, 이게 피곤하면 머리까지 막 피곤해서 막 이렇게 정신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좀 하여튼 좀 제가 원래 체질도 좀 약하기는 하지만, 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막, 예, 이렇게 몇 년째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활동하기가, 예. 지금 네. 제가 요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냥 이 내용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래 전화기는 그냥 녹음이 자동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네. 성함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녹음은 안 됐고요. 네. 나머지 그냥 목소리만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어요. 아, 밤에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데요. 예. 아. 목소리만 예, 내보내는데. 아니, 내보내세요. 예. 힘들어가지면 안 해도, 안 한다고 그래도 돼요.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내보내셔도 되세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네. 덕분에.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머리 띵한 거랑 심장 답답한 거다 똑같은 이유인데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 심장 답답한 거는 심장에 그 동맥이 지나가는 게한몇 가닥 있는데요. 네네. 갑자기 가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 스텐트라고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아, 뭐 혈관 이렇게. 예, 풍선 넣는다, 뭐 혈관 확장한다, 이러는 거 네네. 있거든요. 네. 네, 그 혈관이 자꾸 그 막힌다 그러기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혈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단은 산소가 덜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고요. 네. 식사하고 나면 또더 답답해질 때가 많죠. 예, 좀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위로 피가 몰려가기 때문에 심장에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출발은 위장의 소화가 좀안된 것들이 네. 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장이 안 좋아지고 장에서 소화가 분해가 덜된 물질이 흡수돼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혈액 안에서 자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모세혈관을 자꾸 막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증거가 지금 머리 띵, 가슴 답답 이것도 있지만은 뭐 어깨가 통증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발이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갑고 아랫배도 차갑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산소 안 가고 칼로리가 안 가다 보니까 힘도 없고 다 네. 귀찮고 뭐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네, 이런 자꾸 현상들이 좀, 예, 그냥 눕고 싶죠. 어디 그냥 나오죠. 나갔다가도 얼른 그냥 들어와서 눕고 싶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현상에 의한 염증이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염분이 부족해요. 염분이요. 예, 소금을 아. 적게 먹고 계시는데, 네? 지금 소금을 적게 드시고 계시는데, 아, 네네.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루 세끼 식사를 안 하시죠? 두끼 정도. 아니에요. 저기, 박사님, 저는 이렇게 막 기운 업 달리고 나서 안 먹으면은 더막 기운도 없고 예. 또 몸도 벌벌 떨리고 막 기력이 딸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3끼는 드십니까? 아니요. 다세끼다 먹어요, 자, 박사님. 3끼 다 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3끼 중에 밥한 공기? 그렇죠. 이제 밥
뭐 반공기 이상은 먹죠. 반공기, 그냥 밥은 반공기고. 그 다음에 국물이 우리 일반적으로 국그릇이라고, 밥그릇 옆에 붙어 나오는 국그릇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한 그릇 드세요. 글쎄,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국이나 찌개는 늘 끓이는 편이거든요. 예. 제가 국물이 있어야 좀 밥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국이나 찌개는 늘 끓이는 편에 속해요. 야, 그러면 이제 고기에 들어가는 소금 양이거든요. 네. 그게 보통 한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그런 소금 있잖아요. 가는 소금, 보스소금 같은 그런 소금들. 네네. 그런 소금으로 한 사람이, 숟가락으로 5g, 이 숟가락으로 반 스푼 깎아서 한 스푼의 절반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 국에요. 한 사람 국에. 아,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0.5% 정도가 되면 그게 국물 양이 그냥 뭐 라면 하나 끓인다고 보면은 네네. 500ml에 2.5g이 들어가면 0.5%거든요. 네네. 그 2.5g이 밥 숟가락으로 깎아서 절반을 떴을 때 2.5g 나와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적죠. 그거보다는 예. 적죠. 네.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을 이제 아침 저기 세 끼를 다 먹어도 결국 뭐다 해봐야 뭐몇 그람 정도밖에 안 되죠. 몇, 아. 이 3g, 4g 이 정도. 네. 근데 WHO에서 나트륨 권장 양으로 2g 이상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트륨 2g을 먹으려면 네. 소금을 5g 이상 먹어야 돼요. 순수한 깨끗한 소금을 5g 이상 네. 넣어. 네. 그래서 이제 반찬에 묻어버리고 흡수되지 않는 거 계산하고 하면은 거의 그 10g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네. 일반 그 고소금을 10g을 먹으면은 이거 국세 그릇을 먹어도 짜서 못 먹어요, 사람이.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짜서 못 먹을 정도의 짠 정도의 국물을 한 그릇을 라면 끓일 때, 라면 하나 끓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물량으로 세 끼를 먹어야 그나마 겨우 이제 소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적게 드셨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 애가 염분이 이제 오줌이나 땀으로 배출되어지는데, 땀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땀을 별로 안 흘리시니까는 땀으로 나가는 거는 좀 적다고 보고 오줌으로 나가는데, 혈중에 염분 농도가 0.9% 밑으로 자꾸 떨어지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그 염분을 다시 흡수해서 갖고 들어가 버려요, 방광에서. 그래서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염분 농도가 적은 거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혈중 염분 소금 농도는 유지가 돼요. 그럼 혈중은 되는데 혈관 그 바깥에 그 체액이라고 우리 진물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눈물 나오고 침 나오고 그런데 거기는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에 전기가 안 만들어지고 이 소금이 전기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는 근육도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다 귀찮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소금이 좀 부족하게 드시니까는 소금을 좀잘 드시면 되겠죠? 소금이요. 예. 네. 손발 차가운 거는 확실해요. 근데 손발이 예. 뭐 이렇게 한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손발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이렇게 막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예. 이런 게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고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공공장소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에어컨 요즘 세게 틀어놔갖고 춥잖아요. 저는 그쪽을 피해서 이제 바람 안 오는 쪽으로. 예, 바람 오면은 막 몸이 막 추워하니까 싫으니까 막 차가운 게 싫어서.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해서 안고 이제 막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분이 딸리면 염분을 가지고 위산을 만드는데 위산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위산이 많다라는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시면 속이 쓰리인가요? 아, 그 하루에 세 알씩 먹을 때는 네. 그 한동안은 이렇게 아주 막 심하게 쓰린 건 아니어도 은근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런 거는 없어졌는데 또 제가 5알, 6알, 며칠 먹을 땐 아, 또막 뭔가 이거 어때 좀 졸린 기운도 또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졸음기가 졸린 기운. 네, 그런 거 나타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요새도 왜네 알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좀 위가 약간 팽만감 빵빵한 거 이렇게 그리고 가슴도 좀 이렇게 답답하고 앉아 있으면 어떤 때 이제 심장이나 이렇게 위 같은 게 이렇게 좀 저희들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불렀을 때막 뭐라 그래 받치고 이러는 것 같은 예,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갖고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은 저도 막 여수와 7살, 일과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런 증상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막좀 줄였다가 지금 또 아, 그래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도전해서 먹어보고 막 계속 이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네 알씩 먹은 지는 한 열흘 됐는데 요새 위하고 이렇게 가슴하고 이렇게 조금 팽만함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좀 답답증 예, 이렇게 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임신했을 때 막달쳐서 이렇게 좀 가슴 받치는 것 같은 증상,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좀막 늘리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가지고 좀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먹기 전에도 그랬고, 내하를 먹어도 약간 위에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네. 위에 느낌이 온다는 얘기는 위벽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염증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잡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타민C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못 잡아요. 그거 안 먹으면. 아, 근데 이게 막 늘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막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5알, 6알 며칠 먹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막 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고. 그래갖고, 아, 그래서라도 막 이렇게 또 줄였다가 또막 하루는 안 먹었다가 또막 심장도 막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또 내가 막 심장 힘든데 많이 먹으면 안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졸음이 정말 막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오다가 괜찮아져요. 아, 근데 박사님 저는 이렇게 졸음 같은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심장 힘들고 이제 심장 힘든 거 요거 때문에 이제 막 지금 약 그거를 알맹이를 줄였다가 이제 조금 늘렸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조절을 해보는 거죠. 심장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심장은 지금 그 단계가 넘어가야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방법이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거나 그거를 계속하면 심장이 더잘 뚫려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팽창을 해가지고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급이 더잘 되기 때문에 좀더그 힘든 거를 적게 느끼면서 거기를 뚫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지금 요거는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지나가지 않으면 지금 그 답답함을 해결을 못해요. 아, 제가 원래 이게 막 답답하니까 물에 들어가는 걸저 목욕탕 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이게 막 답답하고 어지럽고 이러니까 그렇죠. 저 목욕탕 같은 데를 안 가거든요. 그게 약해서 지금처럼 이제 답고 답답한 걸 넘어가야 거기가 뚫어지기 때문에 네네. 답답한 게왜 답답하냐면 심장은 막 뛰는데 피가 자꾸 안 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답답해지고 뻑뻑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심장이 미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밀어버려야 뚫어지고 뚫어져야 이제 좀 가벼워지고 개운해지고 그런 정상들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타민C를 지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거를 하는데 지금 식후에 드시나요? 예, 저는 식전에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도 제가 점심때 어디 나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한 시간 만에 먹으니까 아, 그때부터 약간 좀 이게 위 팽만감하고 조금 그런 게온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하나씩 먹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 조금 먹고 이제 그때 하나를 갖고 이제 네알 먹거든요, 하루에. 아, 저기, 그러면 하나를 식사 후에 한알 드신다는 거죠? 예,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바로 하나씩 먹고 점심, 저녁 사이에 이제 간식 뭐 조금 그러면 먹고 그때 하나를 먹고요. 식사 중간에요. 네. 두알을 드셔보세요. 아, 식사 중간에 두 알씩 하루 세 번이요. 네, 그러면 6알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간식 중간에 언제 드실 때, 네. 그때도 먹다가 뭐 하나를 드시든, 먹고 나서 하나를 드시든, 그때도 드시고. 아, 그러면 여섯 저는, 개로 늘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드시면, 이제, 그두알 먹은 것 중에, 네. 한알 정도는 소화하는 데 쓰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게 소장으로 내려가가지고 흡수가 되는데 그게 흡수가 또다안 돼요. 네. 그러고 나머지는 변으로 나가고 흡수된 게 이제 들어가야 그 산소 공급하는 데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이 드시면 좀 답답한 게덜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양 조절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매일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반신욕을 하시면, 네. 그런 게 훨씬 덜해질 거예요. 아, 그러면 반신욕이나 족욕이나 둘 중에 한 가지 해도 되나요, 박사님? 반신욕을 해야죠. 아, 반신욕을요? 예.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반신욕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반신욕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뭐 머리 위에가 뭐 이렇게 약간 벌레 격하는 거 뭐냐, 약간 꾸물꾸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보죠. 예, 그건 왜 그런,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반신욕을 하거나, 이제, 그럼 우리가 왜 등산을 안 가다가 등산 처음 가면 무척 힘들잖아요. 네네. 반신욕을 처음에 해도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예. 그래서 반신욕을 처음에는 뭐한 38도에, 네. 뭐 10분만 하고 나오세요. 네.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산후조리 한다는 얘기 말씀하죠. 네네. 그걸 하세요. 그러면 힘안 들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거 반신욕 되시네요. 아니요, 반신욕을 하고 나와서 산후조리를 하시라고. 아, 뜨뜻한데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덮고 누워 있으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반신욕을 하고 나면 몸이 식기 전에 네. 양말 신고 옷긴거 입고 이불 덮고 몸이 안 씻게 얼굴만 내놓고 네. 데피고 있으면 네. 심장이 거의 힘들지 않아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네. 그런데 맥박은 엄청 많이 뛰는 거거든요. 지금 맥박 뛰게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심장도 이렇게 조금 맥박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콩콩콩콩 내고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느낄 때좀 빠르게, 네. 예, 좀 뛰는 편 같거든요. 네, 그게 빨리 뛰는, 원래는 빨리 안 뛰는데, 예. 몇 회인지 재보셨어요? 한의원 가서 재면은, 네. 아, 몇 테나 왔지? 몇 대로. 80, 70, 60. 뭐, 이렇게 일반인이. 많이 될 때는 80 넘어간 적도 있고, 저 5월달인가 6월달에 한의원 갔을 때는 한 10몇 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조금 줄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이게 맥박도 조금 빠른 상태예요. 제가 약간 심장이 콩콩콩 그렇게 조금 빨리 뛰는 상태고, 조금만 이렇게 좀, 조금만 후닥닥 움직이면 심장이 좀 이렇게 빨리 후닥닥닥 쿵쿵쿵 뛰고 좀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게 왜 빨리 뛰냐 하면 네. 뇌로 산소가 덜 가고 있어서 빨리 뛰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머리가 띵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네, 맑지도 않고요. 잘 조금 그렇게 좀 어지럽고, 잘 어지럽고. 혹시 뭐 이렇게 쓰러진 적 있어요? 뭐 저기 빈혈이나 뭐 이런 걸로? 쓰러진 적은 없고요. 제가 겁나서 그렇게
뭐, 잘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요. 뭐, 나가서 쓰러진 정도는 없고, 그래도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도 먼저도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갖고 이제 집을 조금 10분, 한 조금 이상 걸어와야 되는데, 아, 막 심장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없고. 아, 그래갖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좀 나다니는 게 조금, 이게 좀, 예, 그런 겁이 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조금, 예. 그게 지금 피부 호흡이 안 되고, 네. 산소가 폐로 들어오는 양도 약하고, 녹여 넣는 것도 약하고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띵하고 가슴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네. 좋은 것 때문에 염증이 혈관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다 겹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심장 맥박이 80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뇌로 가고 있는 산소 양이 많이 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머리도 띵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또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피부 호흡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 호흡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신욕을 해서 그걸 열어줘야 돼요. 아, 그럼 반신욕은 매일 해야 되나요? 매일 하면 더 좋은데 네. 처음에는 매일 좀 하다가 네. 이제 좀 괜찮아지면 뭐 일주일에 한번 해도 되고요. 줄이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그럼, 지금 그거를 박사님,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 보니까 무슨 이렇게 물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는 거지? 그냥 이렇게 뜨겁게 해서 뭐 하는 거 혹시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기계예요. 목욕하는 기계. 아, 기계예요? 아니, 뭐 뭐라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지? 뭐라고 그때 표현 누가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아.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더 세게 돌리는 거죠. 맥박이 지금 아까 80회 나오는데 네. 그거를 하게 되면 막한 130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괜찮나요? 그거를 저는 막 너무 빨리 좀더 겁날까? 10몇 년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네. 등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등산 갈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네네. 그 편안하게 다니는 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 힘든 게 두려워가지고 다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몸은, 맥박이 갈 때도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맥박이 거의 항상 그것만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반신욕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네.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여기서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돼야. 네. 네. 그래서 BOUK라고 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용융소금하고, 네. 그 다음에 반신욕하고 하시면 좀 조금씩 좋아져요. 네. 근데 저 살이 좀 이렇게 찌고 싶은데 약간만 이 키토산 먹으면 마르는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살이 찐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찐 사람은 살이 찐 이유가 있잖아요. 네. 대사가 안 돼서 남아 있어갖고 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가 이것도 지금 대사가 안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영양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찌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영양이 들어가게 하려면 몸을 좋게 해줘야 되고 좋게 해주는 게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게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필요한 무게를 잡아주어요. 근육을 만들든, 뭐, 지방을 갖다 축적을 하든, 그게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찌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비타민 C 그러면 여소화라고 오메가3나 유산균은 제가 하나씩밖에 안 먹거든요, 현재는. 오메가3가 몇 밀리그램이에요? 735mg이요. 그러면 이거 두알 정도 먹으면 되겠네요? 이걸 한꺼번에 먹나요, 박사님? 그러면 그거를? 네네네, 식후에 두 알. 그러면 유산균은요? 유산균은 2g짜린데. 식전에 2g. 2g이 그러게요. 한 포인 거죠? 네, 한 포가 그럼 2g짜린데 이건 몇 g을 먹어야 될까요? 식전에 그냥 그거 한포 드시면 돼요. 아, 그냥 하루에 한 포만요? 아, 네. 세 끼. 새끼다. 아, 그럼 6g이요? 예. 아,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럼 이렇게 늘려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나 유산균은? 지금 상태로 그냥 요 상태로 계속 드시면 돼요. 아, 계속이요? 예. 저는 뭐 변비 이런 거는 없는데. 네. 아, 없어도 그래도 그냥. 또 드셔야죠. 아, 없어도 그냥 상관없이. 예. 예. 그게 무슨 뭐 치료약도 아니고 건강하자고 먹어주는 먹는 건.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강 쪽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니까, 네. 먹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강 상태가 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먹는 거예요. 네. 비타민C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기능들이. 아, 제가 B, 그 비타민 B100인가 그거 먹고, 예. 예, 마그네슘도 요즘 하나씩 저녁 때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 드시면 다 좋은데요. 네네. 지금 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네. 장 상태도 나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네. 제대로 안 되죠. 그냥 먹으면 다 흡수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네. 흡수됐으면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들어갔으면 몸이 그렇지 않아요. 아, 마그네슘 먹은 지는 며칠 안 됐어요. 그래도 그거 먹으니까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그냥.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니까는 이제 약간인데요. 소금만 이틀만 드시면 네. 바로 힘이 생겨요. 아, 소금이요. 기운 없는 거는. 예. 아, 그럼 마그네슘도 그냥 하나씩 먹는 것도 그냥 괜찮죠, 그거 박사님? 그대로 다 드시면 돼요. 아, 네. 예. 소금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한번 해보세요. 반신욕도 꼭 하시고. 네네. 그럼 이거 이온 목욕기라는 것도, 이것도 이게 뭐물 담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 아, 목욕기 물속에다 뭐 이렇게 넣는 건가? 물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네. 그 기계에 호스가 두개 있어요. 호스. 네네. 그 호스를 그 물에다가 넣어요. 네. 그리고 전기를 넣으면 그 기계가 막 펌프가 막 돌아가요. 네. 그리고 그 물이 우유빛깔처럼 뿌옇게 바뀌어요. 아. 그 안에 마이너스 이온이 한백 몇만 개씩 있어요. cc당. 네. 그걸 피부를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피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 피부 호흡이 되게. 땀이 그래서 예. 막 쏟아져 나와요. 아. 그게 열려야 지금 피부 호흡이 되고, 피부 호흡이 돼야 지금 이게 산소가 덜 딸리고, 그래야 머리가 괜찮아지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머리가 잘 가다 이렇게 좀 맑지가 않은 쪽이 많고 좀잘 어지러운 편이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럼 박사님 이게 방송에는 언제 내보내실 건가요?